네, 2021 퍼펙트 코리아 2차 대회 이제 마지막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 결승전은 굉장히 떨리고 와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네임밸류 두 선수 서병 선수와 올리버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리버 선수는 2020년 2차에서 이미 우승을 정말 엄청난 스탯으로 했던 걸 보여주셨고 서병수 선수는 작년부터죠. 5연패하고 올해 이번에도 된다면 6연패가 되는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멈추지 않는 정말 야생마 같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두 분입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결국에는 오늘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지 이 부분 아마 많은 분들 기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두 선수 좀 얘기를 나눠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앞선 대회를 봤을 때 이 선수 평소보다 오늘 뭔가 더 기량이 올라왔다 하는 선수가 있던가요? 아, 두 선수의 기량은 더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쵸? 선수고요. 근데 다만 변수라고 할 것은 피로감입니다. 아, 피로감. 네, 이제 저도 오늘 아침 64강 경기를 하고 지금까지 중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긴 대기 시간도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던지기 때문에 진짜 정신력으로 던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했죠, 여기서? 이제 11시부터 대회가 11시부터. 시작이 돼서 선수분들은 10시부터 몸을 푸셨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 벌써 몇 시간째입니까? 이 체력과 정신력성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더 잘 극복하고 자신의 기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은요.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2세트 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010, 크리켓 010. 여기서 첫 번째 레그 누가 가느냐, 누가 세트를 갖고 가느냐가 되고요. 두 번째 세트 역시 010, 크리켓 010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1대1이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세트가 진행이 되는데 세 번째 세트는 크리켓으로 정말 진검승부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몸을 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지금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어느 선수가 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샷 구사하면서 끝까지 높은 집중력을 보여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결승전 디들이 시작됩니다. 아, 또 떨어졌어요. 위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병 선수가 저 다트보다 가까웠다면 성공 세트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서병수 선수의 성공으로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레그 501이 진행됩니다. 네, 결승 시작됐습니다. 서병수 선수의 첫 501 스타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발이 5트리플로 빠지긴 했지만 일단 서병우 선수가 이전에 이진욱 선수랑 경기 501 플레이를 할 때 네. 20트리플 타겟보다 살짝 밑쪽으로 떨어지는 샷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방금 세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샷이 없이 정말 일정하게 던진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올리버 선수 마지막 발은 살짝 높았지만 네. 아주 좋은 140점 스타트했습니다. 처음부터 토네이티로 혹시 바로 또 후공이지만 역전의 계기를 마련할까 싶었는데 네, 서병우 선수 140점 기록하면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20트리플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올리버 선수. 야. 마지막 발은 아, 20트리플 타겟 위에 꽂혀서 아 이거 19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했지만 네. 빈틈을 찾아서 들어가는 올리버 선수의 마지막 발이었습니다. 아, 타겟보다 이번엔 좀 아쉬웠네요. 낮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리버 선수 이번 턴에 어레인지 100점 이상 기록해서 어레인지를 조금 편하게 남긴다면 첫 공일 4라운드 끝내면서 브레이크 할 수 있습니다. 23 아, 살짝 떨어졌고요. 아, 1점 들어가서 140점. 그래도 어레인지 나쁘지 않습니다. 20트리플 2개에 10더블 또는 20트리플 16트리플 16더블 있습니다. 아, 18트리플 하지만 예. 아, 맞아. 아. 18트리플 노려서 16더블을 남기려고 했지만
아 그래도 20 트리플 두 개 들어가면서 올리버 선수한테 이번에 끝내지 못하면 서병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느낌, 네, 그 압박감을 네, 줄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점수 남겨놨습니다. 아, 첫 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20 싱글 던지면 20 더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68점. 서병순 선수가 실수하기를 올리버 선수 입장에선 기다리게 되겠죠? 저 20 트리플에 4 더블 봤었고요. 16 더블 있습니다. 16 더블? 아 와. 놓치지 않았어요. 야.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16 더블이었는데 네. 아 놓치지 않네요 역시. 야 역시 결승전입니다. 네, 첫 발이 20 트리플이 네. 들어갔으면 두 발 4 더블 던질 수 있어서 조금 편했겠지만 20 싱글이 들어갔어도 48점 16에 16 더블 미스 없이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네, 결승전은 2세트 선승제로 진행이 되고 각 세트는 3개의 레그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에서 첫 번째 레그를 서병수 선수가 성공의 2점을 살려서 승리한 셈입니다. 네, 서병수 선수의 후공 크리켓 19 타겟 봅니다. 오. 아 19보다 두 발이 19 트리플보다 오, 조금 그러게요. 높았습니다. 이러면 올리버 선수 19 기회입니다. 가져가고 공격적으로 갈지 아니면 결승전의 네. 긴장감으로 인해서 점수를 조금 더 착실하게 아이고. 갈지. 아 20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세 발은 두 선수가 다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40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서병 선수가 19 포마크면 20 지우러 갈 수 있어요. 20. 아, 빠졌습니다. 조금 낮았습니다. 두 선수 다 워낙에 강자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10살이 공격하기도 어렵고요. 정말 지우러 갔을 때 한 발로 지워내야지 조금 더 리드를 굳힐 수 있습니다. 아, 올리버 아, 선수 원마크가 돼 있는 19를 마지막 한 발로 깔끔하게 지워냈습니다. 48 오픈했고요. 네, 18 5 마크 기록하면서 36점 가져갔습니다. 바로 18 볼까요? 20 점수 20. 한번 갔고요. 아, 두 번 다 점수로만 갑니다. 아, 마지막 발 지우려고 아하. 트라이 했지만 살짝 왼쪽 한 칸 낮았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올리버 선수의 템포가 조금 빨라졌어요. 아,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올리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틸 다트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 잠깐 말을 끊었는데 서병 선수가 중간에 20 트리플 지우는 모습 때문에 네. 라인 마크가 나오면서 살짝 말을 끊었습니다. 네. 이제 스틸 다트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발이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타겟에 가까이 갔다면 두 번째 발은 이제 따로 에이밍을 크게 하지 않고요. 그대로 잡아놨던 이 전발과 유사하게 던지려고 하는 느낌으로 던지기 때문에 조금 템포가 빨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다 지금 좀 만족할 만한 샷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 이 흐름을 서병 선수가 깹니다. 아, 와, 이 흐름을 깼습니다. 서병 선수가 깨네요. 아, 여기서 18 트리플 2개 108점 벌려내고 네, 그리고 17까지 지원해는 9마크 나왔습니다. 자주 느끼는 건데 저희 얘기가 잘 들리나 봐요. 저희가 이런 얘기만 딱 던지면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중요한 야, 타이밍에 네. 정한 중요한 9마크 나왔습니다. 자, 올리버 선수 지금 16으로 점수 많이 따라갔고요. 이렇게 되면 서병우 선수 16 지우러 가도 되고 18로 점수 한 번 더 가도 됩니다. 네, 약 60점 차 정도, 64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 두 번째 발이 8 트리플 예. 들어가자 마지막 발은 아까 이전에 01에 깔끔하게 끝냈던 16 더블 쏘면서 16 지원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15 트리로 계속 가야 합니다. 아이고 좀 빠졌고요. 조금씩 오른쪽으로 빠졌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잘 보였고 시원시원한 샷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발로 지었고요. 불로 갑니다. 바로. 불 마지막 발은 살짝 빠졌습니다. 하지만 점수적으로 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턴 불 노릴 수 있고요. 올리버 선수는 이번 턴 뒤불 최대한 넣어줘야 됩니다. 네. 아, 한 번 더
마지막 발이 디블이 들어갔으면 그러게요. 점수 역전이었을 텐데요. 점수 역전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명 선수 편하게 불 투마크 노릴 수 있습니다. 아, 서명 선수가 후공에서 브레이크를 하면서 1세트 가져갔습니다. 아, 성공인 세트에서 네. 지금 서병수 선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네. 올리버 아포스토 선수는 마음 편하게 이제 다음 경기인 본인의 성공 세트 집중해야겠죠. 그렇죠. 네, 본인의 성공 세트를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초이스 크리켓 크리켓 크리켓인 마지막 3세트로 가게 됩니다. 결승전에서 3세트 가는 것도 저희가 거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오늘 한번 보고 싶네요. 아,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올리버 선수도 샷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본인의 성공 세트 지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23 살짝 빠졌고요. 네, 그래도 후공에서 좋은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건 두 선수 다 지금 결승전에서 조금 지쳐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침에도 불구하고 저런 높은 스탯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건 평소의 연습량, 평소의 실력,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23 앞으로 살짝 네, 해줬습니다. 그래도 135점 기록했습니다. 올리버 선수 140점 기록한다면 140점 기록한다면 오렌지가 없고 180 기록해야지 오렌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작은 좋고요. 아, 밑으로 좀 빠졌어요. 아, 네, 그래도 100점 기록하면서 220점 다음 턴에 좋은 오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오, 140점. 140점 기록하면서 141점 남았고요. 20 트리플에 19 트리플 12 더블 또는 20 트리플에 15 트리플 18 더블 오렌지 남겨놨습니다. 올리버 선수 100점 기록하면서 120점 남겨놨고요. 서병우 선수 이번 턴 끝낸 다음 브레이크 할 수 있습니다. 아, 첫 발 1로 살짝 빠졌고요. 1로 빠졌어요. 그래도 60 남겨놓으면서 네. 이렇게 되면 올리버 선수 이번 세 발로 120점 끝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 트리플 한 발 필요합니다. 20 트리플. 20 트리플 하나만. 이러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병우 선수가 세 발 60점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찬스입니다. 이번 브레이크 한다면 다음 크리켓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1로 빠졌고요. 1로 빠졌고요. 20더블 있습니다. 20더블. 위로 조금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리버 선수에게 기회가 되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60점, 똑같이 20싱글에 20더블. 성공 501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더블 있습니다. 10더블. 네, 가져갔습니다. 됐습니다. 손에 땀을 쥐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오렌지 상황에서 네. 서병 선수가 20 싱글이 들어갔으면 20 더블 두 발 트라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조금 1로 빠지면서 마지막 발 20 더블 노렸지만 조금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크리켓은 서병수 선수의 성공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병 선수는 성공 크리켓이기 때문에 20으로 점수 가져가줘야겠죠. 이러면 20 영역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와, 이런 일 거의 없거든요. 서병수 네, 선수가. 그렇죠. 서병수 선수는 5마크, 6마크 아니면 토네이티 스타트를 보통 네. 했던 선수인데 마지막 발이 빠지면서 올리버 선수한테는 찬스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올리버 좋아요. 선수 5마크 기록하면서 40점 가져왔습니다. 자, 19마크 네, 19-5 마크 기록하면서 38점 가져갔지만 아직까지는 20 영역을 가지고 점수 리드하고 있는 올리버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를 올립니다. 와, 19 보겠죠? 좋습니다.
아쉽고 지연입니다. 나인마크 나왔습니다. 와, 120점 벌려내고 3대 영역 지우는 나인마크가 나왔습니다. 와우. 야. 아, 하지만 여기서 서병 선수도 3인업에 네. 쏘면서 108점 가져갔습니다. 점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네. 아, 아쉽게 계속 싱글로 빠집니다. 아, 지웠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 지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입니다. 야, 바로 20 지우러 갑니다. 아, 만약에 하지만, 두 번째 발이 네. 20 싱글이라도 들어갔다면 마지막 발로 지워냈을 텐데. 그러게요. 아, 살짝 1로 빠졌습니다. 아, 20 트리플이 들어가서 아이고 점수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아, 지웠습니다. 아우, 지웠습니다. 와, 마지막 한 발이 정말 보석같이 박힙니다. 네, 그 마지막 한 발로 3대 영역 깔끔하게 지워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서명 선수 16 포마크 하면서 16점 가져갔지만 아직까지 올리버 선수가 점수 리드 그리고 20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네. 역시나 20으로 점수를 내고 지우러 가겠죠? 네, 마지막 발 지우러 가겠죠? 와, 점수 차 확 벌리고 아, 와, 지워냈습니다. 야, 마지막 한 발 그냥 쏙쏙 박히네요. 그렇죠, 지금 올리버 선수의 운영 방식 두 발 본인 영역 점수 가져가고 마지막 발 지우러 가는 트라인인데 지금 두 라운드 연속 깔끔하게 지워내가면서 승기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네. 자, 15영역 열고 점수 가져가면서 점수차를 좁혔지만 여전히 올리버 선수의 점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 발로 지웠고요. 불가겠죠? 와, 오늘 결승전 초이스 가겠는데요? 와, 올리버 선수 여기서 5마크 하면서 다음 턴에 풀 1마크 기록한다면 두 번째 세트 올리버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하지만 1마크만 맞추면 됩니다. 네, 올리버 선수 풀 한 발이면 마지막 결승 세트 갑니다. 아, 깔끔합니다.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두 선수가 자신이 성공했던 세트 자체를 계속해서 그냥 다 가져가 버리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세트마저도 다 2대0으로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즉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결승전에서 네. 그렇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보통 서병수 선수가 지금 5연패를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보통 2대0으로 세트 스코어로 우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아, 지금 역시 올리버 아포스트 선수도 역시. 오늘 텐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 역시 결승전답게 마지막 결세트 가게 됩니다. 네, 현재 디딜 중인데요. 올리버 선수의 다트는 거의 끝에 아, 서병수 선수 그냥 가운데를 뚫었습니다. 아, 올리버 선수가 다트가 굉장히 길고 세팅도 긴데 그거를 딥을 위쪽에 꽂았을 때 굉장히 많이 가리거든요. 아~ 하지만 서병수 선수 그걸 피해서 딥을 정확하게 꽂으면서 성공으로 마지막 결 세트 진행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트에서 2차 경기의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아, 서명우 선수 6마크 되게 좋은 스타트 했습니다. 올리버 선수 19봅니다. 아, 둘 다 위에 꽂혔어요. 네. 아, 그래도 일단 영역은 갖고 왔어요. 네, 하지만 다행히. 말씀드린 대로 네, 아, 역시 긴 다트와 긴 세팅을 사용하다 보니까 타겟 위에 꽂혔을 아이고. 때 저런 상황이 좀 자주 나옵니다. 한 발로 바로 지웠고요. 바로 점수로 다시 갑니다. 18도 아, 노려보지만 마지막 번은 공격적으로 18 트리플 네. 노려봤지만 조금 빠졌습니다. 18 하... 아, 마지막 볼은 아, 18 영역 위쪽에 꽂혀있던 다트를 맞고 왼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땅 가겠죠. 야, 17까지 바로 향합니다. 와, 아, 그래도 아, 서병 선수 이제 지친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중간에 손에서 다트가 빠지는 에러샷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끝까지 높은 집중력 발휘하면서 이번 성공 크리켓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와, 16. 네, 올리버 선수도 16 세븐 쏘면서 점수 따라갔지만 서병 선수 이번 턴 바로 지우러 하겠죠.
지웠고요. 15. 15로 네. 갑니다. 마지막 발은 15 트라이 했었습니다. 15. 영역 갖고 가고 점수로 갑니다. 네, 여기서 올리버 선수 세븐마크 기록하면서 점수 역전에 성공해냈고요. 네. 랜서먼 선수 20 트리플 하나 들어와서 점수 역전하고 지우러 가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점수 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뒤집힙니다. 아, 여기서 지웠고요. 역전을 하고 지워냈습니다. 만약에 방금 마지막 발에 15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올리버 선수가 15로 점수를 더 내거나 네, 아니면 20을 그러니까요. 좀 빠르게 지워낼 수 있었을 텐데 서병 선수가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올리버 선수 마지막 딥을 들어가면서 점수 역전해냈고요. 다시 불 보겠죠? 예. 아, 서병 선수가 아마 첫 발 딥이 들어갔다면 두 번째 발도 불 던져서 지우고 마지막 발 점수 가려고 했었는데 첫 발이 S불 들어가자 두 번째 발 20 트리플로 점수 벌려내고 마지막 불 트라이 했었습니다. 아, 올리버 선수 여기서 마지막 딥을 들어가면서 점수 한 번 더 벌렸지만 서병 선수 20 트리플 하나 들어가면 바로 불 지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 싱글. 아, 이거 불 들어가면 이제 불로 가겠죠. 초이스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레그 가져갑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3레그 결세트 첫 크리켓 서병 선수가 성공. 크리켓으로 시작했는데 성공 5.0 스탯을 쏘면서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레그는 바뀌어가지고 올리버 선수의 성공이잖아요. 네, 그렇죠. 올리버 선수의 성공 크리켓이죠. 올리버 선수가 또 성공의 2점으로 이번 크리켓까지 가져간다면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게 그렇죠. 됩니다. 와, 와, 올리버 선수 좋습니다. 세븐 마크 기록하면서 80점 가져갔습니다. 보여주세요. 야, 바로 19영에 오픈. 아, 살짝 빠졌고요. 네, 그래도 6마크 기록하면서 점수 23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20트리로 점수 벌립니다. 마지막 발 지우러 갑니다. 아, 지우러 갔지만 조금 아하. 밑에 맞으면서 그래도 이제 20트리플 20싱글 80점 점수를 더 벌려놨기 때문에 올리버 선수는 다음 턴에 점수를 가고 지워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19트리로 무섭게 쫓아갑니다. 아, 마지막 발 20 야. 지원했습니다. 마지막 발 20 트리플 위쪽을 보는 것 같았는데 네. 역시나 바로 변칙적으로 상대 20 영역 지워내면서 점수를 좀 더 쌓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다음 턴에 올리버 선수가 20 트리플이 들어가고 19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병 선수가 변칙적으로 이번 턴에 20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 한 발로 지웠어야 되는데. 아, 서병 선수가 이런 걸 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턴에 19 트리플 아니면 19 두 개 들어가면 18 영역 지워낼 수 있습니다. 자, 점수. 아, 19 한 번 더 보나요? 아, 마지막 발은 19 한 번 더 갔었습니다. 점수를 이번 턴에 좀 벌려놓으려고 했던 서병 선수였습니다. 네, 올리버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점수 벌리고. 좋습니다. 아, 이제 역전은 안 된 상황에서 네네. 아, 지웠습니다. 네, 왜냐면 19가 2마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19를 열어놓고 18에 가서 점수 역전하는 것보다 이번 턴에 그냥 내가 점수가 밀리지만 지워내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바로 17영역 열고 점수. 와, 이거 지웠습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발이었는데 저게 또 안 들어갔다면 올리버 선수가 그쵸. 또 똑같이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발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내 영역 두 발에 던지고 마지막 발이 3대 영역을 지워낸다면 리드를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먼저 집중력에 흐트러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아, 여기서 6마크 하면 48점 가져갔지만 서병 선수 17 싱글만 들어와도 점수 네. 역전됩니다. 트리플로 들어가면서 점수차 벌렸고요. 아, 한 번 더. 네, 그렇죠. 마지막 발을 16 던졌다가 만약에 싱글이 들어간다면
올리버 선수가 점수 역전하고 지어낼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발이 17 트리플 예쁘게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발도 17 한 번 더 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도 선행 다트 좀 걸린 것 같고요. 네. 이런 서문 선수 첫 발부터 16 주유로 가도 되고요. 점수 한 번 더 가도 됩니다. 바로 지웁니다. 17 17 가고 15까지 와 여기서 화이트 홀스 나옵니다. 와 정말 서병우 선수가 저런 큰 세리머니를 보여준 네.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약간 그냥 됐다 이런 느낌으로 네 원래 그냥 손을 불끈 쥐어준다 정도지만 이 정도의 세리머니는 우승으로 이끄는 화이트 홀스였습니다 방금은. 네. 자 불 3 마크면 우승입니다. 와 지금 MPR 6.63인 거 보이세요? 와 마지막 엄청납니다. 와 서병우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결국 그는 또 이렇게 해냈습니다. 와 정말 마지막 화이트 홀스. 야 아 저가 예상하게 제가 네. 1년 동안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지친 상태고 텐션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17트리 점수 가고 16트리 지우고 마지막 발은 17트리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첫 발로 16트리 지우고 네. 두 번째 발에 17트리플이 들어간 상황에서 마지막 발로 17트리플을 가서 한 턴 더 보고 가겠다 라는 운영을 할 줄 알았지만 마지막 발 15트리플을 던지면서 그러니까요 이 승부의 종지부를 끝내는 화이트 홀스였습니다. 피곤하다 빨리 끝내겠다. 아 그거보다 자신감이 있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나의 한번 운을 걸어보겠다 라는 느낌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와 결국에는 그러면은 서병수 선수 6연패 그렇죠. 야 그를 꺾을 자 누구인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화이트 홀스는 앞으로 두고 볼 그런 어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중계를 하고 나면은 이게 짤막짤막하게 유튜브 짧은 영상을 만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서병우 선수 이 하이퍼컷 그렇죠. 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우승자 또 서병우 선수와 또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겠죠. 네. 저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너무 자주 이야기를 네. 나눠서 또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저희 이번에는 네. 결승전이 보통 그래도 네. 2세트 그냥 바로 가져가 끝냈는데 네네네. 이번 3세트까지 왔잖아요. 또 유독 오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좀 피곤해가지고 네, 좀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좀 힘들게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버 선수가 또 잘하기도 하고 해서 네 좀 힘들게 한 경기 같아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박선 해설위원이 말했던 그 헤트트릭 나올 때 되게 좀 자신감을 갖고 던지셨나요? 화이트홀스 나올 때 자신감을 갖고 던지셨나요? 아니면 한번 운에 맡겨보겠다는 마음도 있으셨나요? 그 이제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 들어가면은 예, 이제 이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예, 생각대로 된 것 같아서 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리액션 굉장히 없으신 분인데 오늘 이거 한번 나왔잖아요. 생각했던 대로 들어가니까 예, 또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예,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리액션이 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6연패 달성하셨는데 네. 한국 퍼펙트 코리아 넘버원이신데 그러면 이제 많은 다트 유저들이 기다려 하시는 세오 배럴 뭔가 새로운 발매 소식이나 그런 뭐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 세오 타입 3는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네네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서병수 선수의 새로운 배럴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출시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뭐 주변에서 많이 응원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한 번도 그 감사하단 말을 못했는데 일단 주변에서 이제 응원해주신 분들께 이제 진짜 감사하다고 이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2022 퍼펙트 코리아 2차 대회 결국에는 또 서병수 선수가 왕좌를 차지하면서 네,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또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접전을 보여준 올리버 아포스톨 선수. 아 사실 올리버 선수는 계속해서 2021년부터 준우승을 차지해서 많이 안타까움이 네, 있는데요. 꼭 다음번에는 또 한번 왕좌를 노려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대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3차 대회 또 다음 달에 앞두고 있죠. 혹시 자세한 날짜 한번 읽어주시죠. 네, 퍼펙트 코리아 3차 대회는 6월 12일 날에 예선이 진행되고요. 6월 19일 날 본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6월에도 저희는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다음 달에 꼭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1 퍼펙트 코리아 2차 대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